엑스레이와 MRI 촬영 실시. 거북목과 디스크를 판별하기 위해 정밀 검사까지 모두 마쳤는데. 걱정은 이게 형님은 다른 사람보다 목이 길어서 디스크의 확률이 높지 않을까. 아, 되게 두려워요. 검사 결과가 안 좋을까. 스튜디오 가서 결과를 기다려야죠. 잘 나왔으면 좋겠어. 너무 긴장해요. 과연 오늘의 청신호는 누구? 잠시 후 건강신호 뒤에서 공개됩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목, 당신의 목은 안정하신지요? 자, 오늘 패널 여러분들의 목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처음부터 이렇게 편 자세로 앉아 계신데 그게 뭐 잠깐 그렇게 앉아있는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자, 모셔야겠어요. 김지훈 씨 궁금하지요? 궁금한데요. 근데 검사 결과는 또 괜찮게 나올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너무 아닌가요? 긁으시네요. 아닌가요? 김지훈 씨 모셔보겠습니다. 네. 자, 목 디스크의 증상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우리 김지우 씨. 과연 적신호일까요? 청신호일까요? 뉴스, 영화, 쇼핑, 연애까지 컴퓨터 하라면 걱정이 없다는 만능 미녀 김지우. 하지만 컴퓨터 사용 후에는 머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뭐 어느 한 군데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김지우 씨, 그녀의 건강신호 등 결과를 공개합니다. 톡톡 소리가 되게 많이 나는 편이에요. 네. 지금도 들려드릴 수 있을 정도로 소리가 나요. 자, 분위기가 조금 다운됐기 때문에 저는 네. 이분을 또 한번 올려보고 싶어요. 이분 정말로 그 신호등이 좀 꽤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항상 밝게 사는 우리 노래. 저요? 네. 김창현 씨. 예. 그래요. 자, 과연 김창현 씨는 적신호일까요? 청신호일까요? 불멸의 댄스 그룹 DJ 디오 씨의 보컬. 노래하는 창렬이. 디스코는 알아도 디스크는 모른다. 경력 10년차의 베테랑 가수 김창렬. 과연 그의 목 건강 상태는 어떤지 건강신호 등에서 그 결과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턱을 그러고 하면은 여기 손이 조금씩 저리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다행이에요. 나는 저 그 빨간 블라우스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이분이 신호등에 올라가면 많은 소녀들이 쓰러질 것 같은데요. 네. 더블에서 오공기의 김현중 씨. 네, 현중 씨. 네. 수많은 소녀 팬들에게 네. 적신호가 나왔을 때 염려하지 말아줘라. 이렇게 우리 팬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저 아직 젊기 때문에. 네. 빨간불 들어와도 금방 치료 될 테니까요. 걱정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현중 씨의 건강 신호등 과연 적신호일까요? 청신호일까요? 순정 만화에서 방금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미모로 소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꽃미남 김현중. 21세기형 미남은 외모만이 아닌 건강까지 겸비해야 한다는 당찬 신세대입니다. 자, 비타민까지 접수한 차세대 건강 청년 김현중 군의 건강 신호등 결과를 공개합니다. 이상하게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하나가 안 아픈데 이렇게 돌리면 아 오른쪽이 과연? 제가 잘했는지 몰랐어요. 와, 전혀 몰랐어요. 네, 저희들이 볼 때는 반듯한 것 같은데. 자세가 참 좋은데. 아무튼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신난치병이라고 하더니 지금 세 분 올라간 결과만으로도 청신호로 볼 수가 없었던 거. 자, 목디스크 엑스레이 네. 갤러리입니다. 네 분의 깜찍한 사진과 함께 제가 네. 이 목 엑스레이 사진 결과를 합성해놨어요. 김현 씨. 네.
김미연 씨는 교통사고 때문에 이제 목은 많이 아프시다고 그랬는데, 실제 엑스레이를 보면 비교적 목은 정상 모습이고. 화면을 좀 보여줘요. 김미연 씨 MRI 사진이요. 예, 지금 보면 디스크 하나하나가 특별한 퇴행성도 없고, 또 디스크가 튀어나오는데도 없고. 엄살이었네요. 예, 아주 나란히 고르게 돼 있고요. 전형적인 아마 그 교통사고 후에 염좌. 염좌. 염좌 때문에 오는 증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디스크는 아니신 게. 아, 저희한테 겁 다 주셔도. 아니, 평소에 자세가 바르기 때문에 그 나은 예, 됐어요. 다음 우리 지우 씨. 아까 적신호가 보였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셨죠? 목이 예, 자란 목처럼 앞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어요. 지금요, 예. 이 미연 씨 경우랑 비교를 하면은 알겠어요.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일자잖아요, 미연 씨는. 근데 지금 지우 씨는 저렇게 거의 일자로 일자. 서 예, 있는. 일자로 서서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오히려 앞으로. 예. 예, 상당히 그 심한 편이고요. MRI를 보면은 예, 화살표가 보듯이 디스크가 좀 다른 데에 비해서 까맣게 예, 변성이 시작되고 5번, 6번. 6번, 7번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약간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스크 초기 소견을 보이고 있어요. 아까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그 통증이 있고 그래서 손이 저리고 뭐 이렇게 따끔따끔하다 그러는데 그런 게 그러고 지금 그 생활 습관을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컴퓨터를 하시고 컴퓨터 끝나거나 아니면 운전하신 다음에 이제 팔이 저리고 지금 그 디스크 초기 증상을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어머나. 이제 또 앞으로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조심하시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 꼭. 어머, 우리 장렬 씨. 네, 보면, 아름다워요, 몸선이. 예. 보면 우리 아주 전형적인 C다형이죠. 예. 예. 엑스레이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예. MRI 사진. 문제는 MRI에 있어요. 볼까요? 예, MRI 보면. 문제가 있었네요. 예. 화살표가 나올 겁니다. 오히려 많이. 예, 디스크가 두 군데가 지금 퇴행성이 있고. 오. 옆에 지금 저 조그만 화살표 나온 데가 이제, 관절인데. 관절이 상당히 퇴행성이 진행돼 있어요. 4번, 5번. 예, 4번, 5번 있는 데가. 그래서 앞으로 왼쪽 팔이 저리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통사고 때. 교통사고로 이게... 인해서 그럴 수 있습니까?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고 네. 이미 퇴행성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 퇴행성. 사고랑은 좀 차이가 있는. 네, 퇴행... 하나 지금 황색이 나왔던 이유는 네. 평소 생활 습관하고 자세가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약속한 거 말씀이시죠? 그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마 그런 생활 습관이 좋기 때문에 네. 지금 어느 정도 안 좋아도 증상 없이 지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이제 앞으로 조심하셔야 되는 네. 요주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우리 WS501의 우리 현중 씨 네. 보면은 뭐 지금 아까 나왔던 두 분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네요. 지우 씨랑 좀 목이 자란 목대로 앞쪽으로 네. 휘어 있고. 네. 또 MRI를 보면 다른 디스크에 비해서 여러 개가 까맣게 이제 퇴행성이 일어나면서 역시 관절도 조금 비후가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그 문항이라든가 이게 설문을 보니까 똑같이 또 컴퓨터도 오래 하고 운전하고 난 다음에 팔 저리고 하다는 그런 증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준 씨도 네. 약간 비슷한 지금 엑스레이 소견이 있어요. 저도요? 예. 네. 그래서 두 분이 아마 같은 그룹을 일하시는 모양인데 서로 아마 격려하면서 잘 자세나 습관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그룹으로 일은 안 하고 춤과 노래를 좀. 예. 지금까지 이런 사실들은 몰랐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건강한 줄 알았어요. 예. 되게 잘 뛰어댕기고 이래갖고요. 근데 좀 충격적이에요. 지우 씨는 지우 씨 좀 어떻게 달래주세요. 예.